가는 날이 장날이다. 공기 좋고 물 좋은 동네 강화도로 떠난 생활경제 제작진. 시끌벅적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? 가위바위보! 뭐 하신 거예요 지금? 아 커피 먹으러 간 거야? 커피 내기. 이게 이겼어. 가위바위보. 우리는 여기서 가위바위보가 이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. 아하, 아, 지는 사람이 거. 우리는 공짜야. 아. 이기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. 아. 이리 오세요. 한 잔. 따뜻한 인심 넘쳐나는 광화에 특별한 맛집이 있다는데 그 맛집은 다름 아닌 피자집. 혹시 여기 근처에 피자 파는 데 보신 적 있어요? 야, 아저씨한테 피자 물어보면 모르지 할머니들이나 나. 정말 피자집이 있긴 한 건지 찾기가 쉽지 않고. 강화하면 밴댕이. 30년 전통시장 사장님들께 여쭤보는데. 아니 여기에 예. 피자집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? 떡집이요? 피자집. 피자집 저거 하닥집 저기 있습니다. 아 피자집 있어요? 네. 드디어 찾았다.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보니 어머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. 시장 한가운데 화덕이 떠. 300도 뜨거운 열기 뿜어주시고 노릇노릇 잘 구워진 피자까지 등장? 전통시장과 피자의 조합이라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시장에 화덕이 있네요. 네, 시장 안에 저희가 화덕이 있어요. 시장에 불어닥친 총각바람, 유별난 청년들을 소개합니다. 뭔가 어색한 듯 아닌 듯 자리 잡은 시장 피자집. 프롱졸라 하나 8조각 나와요. 프롱졸라 하나랑 크림 생맥주.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전통 화덕 피자. 가격에 한 번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란다는데 사람들 입맛 한 번에 사로잡는 매력이 있단다. 어떠세요? 너무 신선해서 좋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피자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일단 기발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사먹는 피자보다 훨씬 더 앞에서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주니까 더 재밌고 보는 재미도 있고. 장 보러 왔던 어머님들도 호기심에 꼭 한 번은 들리신다. 피자집 신기하지 않으세요? 아 그러니까요. 풍무시장하고 이렇게 재래시장의 피자 가게라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린 친구들 같은데 대견하기도. 저도 고3짜리 아들 있는데 와 저렇게 잘하면 좋겠다.